엄마, 무슨 K까지? 너희 언니는? 왔어요. 잘 왔어. 노래. 엄마, 조용히 해, 이 지지배야. 너 하나 낳고 이만큼 가슴 졸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 너만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너희들, 너희 애미 고생한 거 몰라주면 할미가 가만 안 둬. 이제부터 더 잘해, 더. 노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먹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엄마 잔이네요. 끝까지 나더러 애미란 소리잖아. 너 애미니까 정신 차려 이 소리만 하잖아.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엄마만, 엄마도 끝까지 나한테 애미만 강조해? 여자로서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다 엄마만 하래, 엄마만. 너는 날 여자로 보니? 자식은 누구나 애미는 애미로만 봐. 여자를 보는 자식은 없어. 당연한 거를 왜 펄펄 뛰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미친 듯이 결혼하고 엄마 돼서 그거 책임지느라고 다 포기하고 살았어. 내가 언제 재혼하겠다 그랬어? 하라는 사람은 엄마잖아. 그래 알아. 그깟 19살랑 무시하면 그만이야. 그거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환각제 같은 거야. 지금은 미치겠지만 잠깐이라고. 너도 그 인생에 속아서 네 인생 다 엎어버렸잖아. 보라도 그렇게 살라고? 그럼 가까스로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더러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그림이나 그려서 애들 뒷바라지 않은 애미로 돌아가라고? 예.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보라애비도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엄마! 애들을 위해서, 네 딸들을 위해서 어쨌든! 애미야! 생일 파티한다고 좋아서 달려가더니만 엉망진창 됐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면 그렇게 할 텐가? 밀어붙여. 또 밀어붙여요? 내가 뭐라고 그랬나? 재혼이라는 것은 헌집 팔고 새집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자네 목적만 생각을 해. 아들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아니, 아니한 말로, 막말로 말해서 말이야. 군대 가지기 전에 사랑이 무슨 사랑이고 애들 장난이라고. 지들이 지금 사랑을 하면 어쩔 거야? 결혼할 거야? 뭘 할 거야? 자, 군대 다녀와야 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 그 기나긴 세월을 견디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왜 전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사람이 물러서 그래. 고민할 거 없어. 밀어붙여. 나한테 술 산다고 원래 걱정을 했었잖아. 아니 김 선생한테 무슨 뭐 숨겨놓은 남자라도 있는가 해서 말이야. 차라리 그런 일이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진 않겠습니다. 참, 한 달 안에 청첩장 가져오지 못하면 사표써. 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아유, 사장님. 나 농담 아니야? 자, 힘내. 사람만의 추진력이 쓰이지 말이지. 화이팅! 원샷! 별 생각 다 들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렇죠. 아유, 우리도 자식이면 차라리 뻔뻔하게 나갈 텐데 뭐 부모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하늘이 녀석 지 엄마한테 간 모양이에요. 아유, 아무리 자식이지만 참 싫다. 아니 일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자, 재혼하려는 아빠는 아빠도 아닌 건지 정말 배신감 느껴요. 그래서 열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그런 건가 봐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 내가 오다가 사장님 만나가지고 한잔 했습니다. 내 남자로서 내 편을 만나니까 무지하게 반가운 거 있죠? 좋았겠네요. 여자로서의 내 편은 하나도 없던데요. 다 저한테 엄마만 강조하던데. 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흔들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군대도 안 갔던 남자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무시하라고. 그 충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날 잡읍시다, 우리. 성훈 씨. 날 잡아요. 가급적 빨리 날 잡아서 해치우자고요. 아, 걔들 3년 만났다고 그랬죠. 뭐 같은 학교 2년 다녔으니까 그랬을 거고. 우리 하늘이 엄마하고 여동생 하루아침에 잃고 뭐 외로운 놈이니까 마음 많이 줬을 겁니다. 보라도 그렇고. 근데 그거 여동생 같은 마음이에요. 아, 우리 그 시절 지내봐서 알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못 보셨어요? 걔네들 역사도 보통 아니던데요. 아,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날 잡아서 통보하고 진행하자고요. 그 옥순 씨는 모른 척하고 쫓아만 와요. 알았죠? 성훈 씨, 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걔네들 때문에 냉면 먹고 싶어도 피자 먹으러 가줬고,